근데 왜 염장은 장보고를 죽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염장의 배후에는 신라 왕실이 있었어요. 네, 이게 염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도에서 나온 그런 건 아니고요. 신라 왕실이 염장한테 의뢰한 거죠. 장보고를 제거해달라고. 아니 근데 장보고가 뭘 잘못했길래 뭐 왕실에서 좀 음험하게 살해를 지시를 한 건지. 장보고가 성혜진 설치 기간 동안에 이제 동북아시아 무역을 장악을 했고요. 신라 사회를 흔들 만큼 세력이 너무 커졌다라고 보여지고. 장보고는 알다시피 여러 배경 없이 그 맨주먹 하나로 이렇게 쫙 그렇죠. 그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신라 사회 변화의 조짐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이제 신라 왕실과 귀족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위협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신라 왕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성공한 장보고 그 성공 신화 스토리 한번 볼까요? 오랜 해외 생활을 접고 신라로 돌아온 장보고 그는 무역 허가를 받기 위해 왕을 찾아간다. 그리고 왕에게 신라의 골칫거리였던 해적을 사탕할 것을 제안한다. 서남해안 일대는 끊임없는 해적의 침탈로 수많은 백성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소인, 반드시 해적을 소탕하여 바닷길을 열겠습니다. 과인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명하고 군사 1만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제수하노라. 마침내 장보고는 청해진 설치를 허가받는다.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항의 탄생. 동아시아 무역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다. 장보고 죽음 뒤에 이제 신라 왕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왕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네요. 뭐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당시 장보고 같은 경우에 당나라 그 무령군에서 나온 상태, 지위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왕을 만나가지고 지금 저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일찌감치 보면 사업 소원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가서 로비해서 독점 사업권을 따오는 거잖아요. 일반 일개 백성이. 엄청난 거죠. 근데 그냥 무역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그거를 왕실에게 허락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예, 당시 동아시아 3국 그 당나라, 신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무역만 허가가 됐고 사무역, 개인이나 이제 민간 간의 거래는 금지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이제 계획했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타이틀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흥덕왕과 이제 단판을 지어서 이제 청해진의 설치를 허가를 받은 거죠. 대단한 장면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KBS